자꾸 대답이 없어, 너. 응? 덩코이미? 언제부터 이거였지? 응? 13? 뭐야? 얘 지금 내 연락만 씹는 거야? 잘 잤어? 뭐하냥? 이정우 요새 바쁜 거야? 자꾸 대답이 없어, 너. 일단 너무 빠르고 나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 당황스럽네. 아니 뭐 고작 이거 얘기했다고 삐질 거 일인가? 너 뭔가 삐진 건 아니, 화난 거 아니지? 그저께부터 전화도 안 받던데 잠수야? 응? 돈콜미? 언제부터 이거였지? Check this out, yo. 이게 뭐야? 전화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무슨 노래야? 샤이니 Don't Call Me. 무슨 노래야, 샤이니? 타이틀곡 Don't Call Me는 사랑에 철저히 배신당한 주인공이 상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사가 아니... 어? 뭐야? 설마 나 저격이야? 주작이네. 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남자는 좋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손가락 부러지다. 옥중상중 아우로 불안주. 역시 금사빠는 금사식이었나. 연애도 망해, 썸도 망해, 인생 망해다 이씨. 여보세요. 사장, 밥 먹자. 싫어, 다이어트 할 거야. 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아 몰라, 입맛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정우가 그저께인가? 밤부터 연락이 안 돼. 에? 그저께 밤부터? 잠수? 야 너 썸도 망했네. 아니야. 아 맞아 망했어. 아 네가 말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얘 이러잖아. 야 오히려 좋아. 야 그거 말했다고 걸러질 남자면은 진짜 걸렀어야지. 소심하네 걔. 아 내가 이런 게 싫었던 거라고. 뭐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지 그 모습에 심취했다가 변할까 봐 그게 무섭다고. 나 상처받기 싫어.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수 타는 남자는 노답이지 않냐? 근데 뭔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를 수가 있나? 야! 남자는 좋아하면 야 손가락이 아니라 팔이 부러져도 연락을 한다고. 그런가? 그렇지. 아 나 지금 현타와. 왜? 나 지금 걔 인스타 염탐하고 프로필 뮤직 보고 윤선을 하던지 똑같이 하고 있어. 아직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다정아 인간은 원래 바뀔 수가 없어. 몰라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버려. 나 밥이나 먹으러 가겠네. 안녕. 빠이. 빠이. 좋아한다면서 왜 맨날 다 헷갈리게 해? 응? 13? 뭐야? 이거 빼박인데? 얘 지금 내 연락만 씹는 거야? 맞지? 야 이정우 너 왜 자꾸 내 연락 씹어? 어? 응? 씹은 거 아닌데? 갑자기 왜? 아, 그,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갑자기라니. 너 어제도 연락 안 되다가 이제야 됐잖아. 어? 너가 뭐하냐고 보낸 건 아까 5분 전인데? 지금 봤어. 아니 어제도 연락 안 됐으면서. 어제는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연락을 안 한 거지. 나 먼저 전화했거든? 아 진짜? 언제? 어? 보이스톡 했네? 어, 미안 이건 못 봤다. 카톡 와 있는 게 없길래 연락 안 한 줄 알았어. 정우야. 응? 그냥 솔직하게 톡 해놓고 말해주면 안 돼? 뭘? 너 나한테 삐졌지? 아니, 화났지? 내가 너한테 왜 화가 나? 그럴 일이 있어? 그럼 됐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빠르다고 좀 천천히 와달라고 한 이후로 너 예전이랑 나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저께부터 갑자기 잠수까지 탔잖아. 나 솔직히 걱정됐어. 너랑 이렇게 멀어질까봐. 잠수를 탔다고? 내가? 너한테 화가 나서? 지금도 화내고 있는 거 아니지? 잠수 탄 적도 없고 너한테 화냈던 적도 없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화가 날라 그래. 지금 네가 왜 화가 나? 아, 모르겠어.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나 공대생이거든. 응? 갑자기? 너무 빠르다 해서 천천히가 뭘까 생각해봤고 나름대로 너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해봤어. 근데 이번엔 화났냐 그러고 왜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와? 너무 어려워. 내가 속도를 좀 낮춰달라고 한 거지 멀어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 자주 연락 부담스럽다 했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을 또 끊어버리면 어떡하냐? 연락 끊은 거 아니야. 잠수 탔잖아. 너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카톡 남겨놨으면 보자마자 답장했을 거야. 너 내 카톡만 안 보고 인스타는 했잖아. 아 이거 오바다.
지워야지. 어? 미안. 염탐한 건 아니고 DM창에 보니까 뜨길래. 다정아, 내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윤선우랑 싸우던 패턴 그대로 가는구나. 아직 연애 시작도 안 했는데 집착하고 실망하고. 나 사실 살 부러졌어. 뭐? 너한테 혼날까봐 그냥 얘기 안 했는데 그저께 비 왔잖아. 전동 킥보드 타다가 자빠져. 넘어져서 지금도 솔직히 타자 치기 힘들어. 폰도 비에 다 젖어서 좀 전에 겨우 복구됨. 아니 팔이? 팔이 부러졌다고? 그 잠수가 아니라? 와, 싫어요? 야, 너 얼마나 다쳤어? 많이 다친 거야? 아, 그래 진작에 말해야지. 뭐야, 너 입원했어? 야, 내가 전동킥보드 위험하댔지. 뉴스 나왔다 그랬지. 그거 사고 났다고. 아이, 이렇게 혼날까봐. 그리고 어차피 폰도 안 돼서 연락도 못했어. 전화 온지도 몰랐겠네. 병원이라 정신이 없어. 어디 병원인데? 나 퇴근하고 갈게. 괜찮아. 오늘 퇴원. 나중에 여기 깁스에 그림 그려줘. 나 진짜. 병원이라서 끊을게, 카톡해. 알았어. 난 또 너가 내가 뭐라 했다고 삐져서 연락 안 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그럼 카톡 보내지 그랬어. PC카톡 한번 했었는데. 너가 먼저 알려주지 그때. 그럼 나만 먼저 연락하냐? 너가 먼저 연락해도 되잖아. 아니 그건 전화해도 안 받길래. 너 그거 내로남불이다. 응? 나는 너무 급하게 굴면 안 되고, 근데 선톡도 내가 해야 되고. 선톡은 해볼 걸 그랬네. 내가 너 좋아하는 게 죄다 죄.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또 오글거리는 말한다 또. 이것도 안 돼? 장난인데. 아이고 봐, 진짜 어렵다니까. 너는 왜 중간이 없냐고. 그니까 너가 나 인스타 접속 시간까지 보고 신경 쓴 것 같아서 나 솔직히 조금 좋았거든. 좋았다고? 근데 또 이렇게 혼나네. 자제하라고. 바쁘다. 화내는 거? 아니 칭얼대는 거. 아 몰라, 진통제 때문인가. 나 테스트 언제까지 받아야 해? 아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든 게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둘 중 누가 억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싫어 나는. 둘 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난.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자연스러워질까? 그거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너가 나만큼 나를 좋아할까? 미안, 오글거리지 이것도. 약간. 만약에 있잖아,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거라면. 그래서 그런 거면. 어? 정리? 무슨 정리? 에이, 혹시 윤선호? 그냥 뭐든. 그런 거면. 정우야. 응? 그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정리해보고 올게. 그게 뭐든. 정말 윤선호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면 일단 윤선호부터 결말을 지어야 돼.